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사실은 너무 친한 사이인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니까. 어색하네요. 예. 우리 영락교회 한글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또 저하고는 아주 또 친한 동생이에요. 네,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아우,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따라 제가. 아니, 우리 한글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네. 알아보러 왔어요, 오늘은. 예. 한글학교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몇명 정도예요? 저희가 한 100명 정도만 받고 있어요. 그 주변에 좀 가까운 데 많이 있기도 하고, 저희는 딱 100명 정도 예상하고 그만큼 이게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더 오고 있어요. 예, 싶다. 그럼요. 그럼요. 줄서 있어요. 한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 또, 부모님들이 한글을 정말 우리 애를 가르쳐야겠다. 미국이지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좀 엄청 많이 놀랐어요. 하시죠. 엄청. 물론, 저희 약간 달라스 지역상 다시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한국으로. 아. 주재원처럼 오셨다가 그런 아이들은 안 잊어버리게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살 아이들은 또 한국, 너의 정체성이 어디냐고.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미국 사람에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 약간 아직은 그런 생각에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인가? 아니,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한국 사람 좀 생겼는데? 맞아요. 많이 헷갈려요. 우리가 한국 사람 뿌리를 우리 꼭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우, 역시 교장 선생님이 말 잘한다. 아니, 그러니까 한글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맞죠? 진짜 미국인데, 뭐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한국말 알고, 또 거기다가 한국의 문화까지도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정말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세요.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 소속인데요. 오. 거기서 이런 머테리얼 보내주셔서, 이게 다 사실은 한국에서 오긴 하는데, 아니, 교장 선생님이 이거 준비하신 게 아니시군요. 저희 신청만. 신청하신 거예요? 어디다가 그럼 신청을 했다고요? 한국에? 한국에 이거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부네. 교육부에서 만드신 자료예요. 아, 교육부에서 이거를. 야, 한국에서 정말 여기는 미국까지 영어권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보내주세요. 근데 예를 들면 중국, 일본 이런 분들은 중국 전문 그쪽으로 전문한 책이 나오고 일본은 또 일본 전 세계로 가는 책입니다. 전 세계로 가는 우리 교육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들 편하게 정말 저렴하게 또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다 저희 공짜로 받는 아, 저렴이 아니고 공짜로. 무료로. 무료 교육이네요. 여기 안에 보시면 영어권이라서 그 설명이 밑에 영어로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책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설명을 도와주면 혼자서도 할수 있는 책이에요. 오, 영어권을 진짜 하는. 궁금하네요. 오히려 1권 기초 이렇게 가면 예. 설명도 배워봐요. 이렇게 아주 짧게 나오고 Let's learn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저는 이거 영어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네요. 엄마들이. 엄마는 영어 Let's learn. 공부, 아이는 한국어 공부. 오, 좋은데, 이거? 이 교재 좋은데? 이거 탐나는 교재인데, 이거? 이 책은 아이들 저희 교재 쓰고 있고요. 이 책은 사실 성인용으로 나오긴 한데 저희 그래도 아이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쓰고 있어요. 아. 어른들 중에서 이제 한국말 배우고 싶은 분들이요. 이렇게 긴 잡. 굉장히 칼라로 이쁘게 잘돼 있다. 3.1절 기념으로 와, 이건 3.1절? 네. 저희 3.1절에 관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이거 책을 받았는데요. 어디서 또 이것도 받으셨어요? 이것도 한국에서 오는 한국에서? 책이에요. 네, 저희 너무 좋아요. 와, 진짜 한국에서 정부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 우와, 이거는 굉장히 양질인데, 어머, 이게 뭐예요? 우와. 아주 한국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영문으로도 나오고요. 오, 근데 되게 똑같은 특이하기도 했다. 책이 한글로도 나와요, 사실. 저희가 아이들한테 다 배포를 하고 지금 남아있긴 한데.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자료들이네요. 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요? 3.1 운동에 대해서, 와. 이 페이지는 저희가 이거 태극기 처음 발견했을 때 사실 이렇게 천 조각이 아니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재현해서 아이들한테 태극기. 퍼즐처럼 맞출 수 있게 그 안에 뭐 있어요? 이렇게. 익숙한 분 계시죠? 유관순 누나. 네. 오. 여기가 이분이 유관순. 이 한글 학교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나요? 저희 3시간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한글 쓰기, 말하기, 읽기 등 하고요.
그리고 그런 공부 위주로 하면 지루해 하니까 저희가 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놀이하면 아이들 뭐 제기차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탈 만들기도 하고 미술을 접목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체육을 접목해서 같이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이들 입에 붙여서 잘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서 한국 그 옛날 놀이도 같이 배우고 한국 체험도 하고요.